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감염증의 확산은 심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택트로 생활을 하게 되면서 지루한 일상을 보상받고 싶은 사람들의 심리로 인해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사용자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은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올해 3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은 3억 6,600만 대로 전분기보다 32% 증가했을 정도입니다. 현재 단일 시장 기준으로 스마트폰이 제일 많이 팔리는 곳은 중국입니다. 당연히 엄청난 인구 때문인데요. 하지만 중국 시장은 내수 업체들이 90%가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 틈을 비집고 들어가기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다음으로 14억 인구를 앞세운 인도라는 시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는 스마트폰 보급률이 인구의 절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의 판매 가능성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스마트폰 회사들은 인도에서 판매 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그 치열한 인도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입니다. 인도 내 중국산 불매운동이 거세지면서 삼성전자가 선전하고 있습니다. 인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최근 인도 내 삼성의 스마트폰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국민들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인도에서는 스마트폰의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한동안 중국 업체의 저가 물량 공세로 인해 삼성전자 등 국내 스마트폰이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인도 소비자들의 반중 정서가 격화되면서 지난 10월에는 삼성전자가 중국 업체들을 모두 제치고 1위 자리를 탈환하게 되었습니다. 삼성은 올 3분기 인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24%를 차지하며 1위를 차지했는데요. 이는 2018년 3분기 이후 2년 만의 일입니다. 삼성은 인도에서의 선전을 발판 삼아 올해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도 1위를 탈환했습니다. 전체 판매량 기준으로 올 초 화웨이에게 1위를 잠깐 뺏겼었지만 미국의 제재와 반중 분위기로 멘탈이 나간 화웨이의 판매량은 급락했습니다. 3분기 기준 삼성전자에 이어 화웨이, 샤오미, 애플 등의 순이었습니다. 카운터포인트는 삼성이 1위로 올라서게 된 이유로 갤럭시 노트 20과 갤럭시 A 시리즈가 좋은 성적을 거뒀다며 특히 인도에서는 저가형 모델인 갤럭시 M 시리즈가 선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항상 3위 이상의 성적을 보여주던 애플은 이번에 샤오미에게 밀리며 한 단계 순위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애플은 아이폰 12의 흥행 조짐과 함께 4분기 실적은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카운터포인트는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4분기 실적을 회복해야 하는 애플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이폰 조립업체 위스트론 인도 공장에서 폭동이 발생해 아이폰 12의 생산이 일시 중지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4일 더힌두 등 인도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인도 벵갈루르 인근 위스트론 인포콤 공장에서 노동자 수천 명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임금 체불에 불만을 품고 폭동을 벌인 것인데요. SNS에 올라온 영상 등을 살펴보면 노동자들은 쇠막대와 곤봉 등을 휘두르며 공장 건물의 유리와 집기, 생산 설비, 보안 카메라 등을 파손했습니다. 또 다른 일부 노동자는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스트론 측은 피해 규모를 약 640억 원으로 추산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한 노동자는 공대 졸업생은 월 2만 1천 루피, 한화 약 31만 원을 받기로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1만 6천 루피, 한화 약 24만 원을 받는 데 그쳤다며 그나마 지난 몇 달 동안에는 지급 규모가 월 1만 2천 루피, 한화 약 18만 원으로 줄어드는 등 제대로 월급을 못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노동자들은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도 받지 못하며 착취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무리 임금이 저렴한 인도라고 하지만 초과 근무를 시키고 한 달에 18만 원만 주는 것은 좀 심한 것 같은데요. 애플은 최근 인도에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최근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아이폰 12의 생산 차질과 함께 인도 내에서 애플에 대한 이미지까지 바닥을 치면서 한동안 문제가 심각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차세대 IT 시장으로 각광받는 인도에서 인재 키우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지 대학과 연계해 교육을 지원하고 협업 연구를 진행하며 글로벌 업체 간 인재 확보 경쟁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지난달 삼성전자 인도법인은 최근 인도 공과대학 조드푸르 캠퍼스에 7번째 삼성 디지털 아카데미를 열었습니다. 인도 공대는 전국에 총 23개 캠퍼스가 분포해 있으며 세계에서도 명문 공대로 손꼽히는 대학입니다. 이곳에서는 각 공과대학 학생 및 교수진이 협력해 4에서 6개월간 연구 및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주제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5G 네트워크 등 최첨단 기술 영역입니다. 특히 참여 학생들은 SRI-B와 공동으로 논문을 게시하고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능력을 갖고 있다면 그만한 대우를 해준다는 것이죠. SRIB는 삼성전자의 해외 연구소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총 4,000명이 넘는 엔지니어 중 3분의 1이 인도 공대 출신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도의 인구는 총 14억 명으로 그만큼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시장으로 평가받습니다. 최근에는 미중 무역 갈등 속에 시장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도 최근 인도에 대한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는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주요 IT 강국의 기술력을 축적해 현재는 IT 신흥 강국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 수준이 뛰어난데 인건비까지 저렴한 인재들이 많아 글로벌 기업 간 IT 인력 확보 경쟁이 치열합니다. 삼성전자는 이처럼 인도에 적극적인 물적, 인적 투자를 진행하며 인도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인도 내에서 지속된 반중 정서와 직전에 발생한 애플 공장의 폭동 사건으로 삼성의 입지는 더욱더 견고해질 전망입니다. 뿐만 아니라 삼성은 인도에 엄청난 자금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인도의 노이다 지역에 세계 최대 규모 스마트폰 공장을 세운 데 이어 삼성그룹의 배터리 부문 계열사인 삼성 SDI와 디스플레이 제품을 만드는 삼성 디스플레이도 지난해 인도 현지에 법인을 세웠습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이 현재 연간 스마트폰의 30%를 인도에서 생산하는데 앞으로 인도가 베트남을 뛰어넘는 스마트폰 거점 생산 기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삼성전자 인도 법인은 향후 5년 동안 약 400억 달러 규모로 스마트폰을 확대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인도 정부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현재 인도 내 정서상 중국에서 철수된 공장이 인도로 넘어오는 것에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는 삼성이 모바일과 디스플레이 생산 기지를 중국에서 인도로 옮기기 위해 약 7,1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며 이는 인도에 설립되는 글로벌 기업 삼성의 첫 번째 하이테크 프로젝트라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인도 정부의 전폭적 지지까지 받게 되면서 삼성으로서는 인도 시장 공략에 상당한 덕을 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간 인도 시장에서 저가 공세를 앞세운 중국 스마트폰 업체와 초접전을 벌인 삼성전자로서는 인도 정부의 전폭적 지지로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삼성이 인도에서 엄청난 자금 투자, 양질의 일자리, 교육 혜택을 제공하자 그만큼 인도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인도는 삼성뿐만 아니라 외교 분야에서도 한국에게 기회의 땅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는 G7 의장국으로 인도와 함께 한국, 호주에 초대장을 보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영국 총리실도 논평을 통해 한국과 인도, 호주를 게스트 국가로 초청하여 공유된 이익을 증진하고 같은 도전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생각이 같은 민주주의 국가들과 협력하려는 의도라고 전했는데요.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G7 정상회의에 한국과 호주, 러시아, 인도를 초청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장국인 영국의 총리마저 한국의 G7 회담 초청을 공식화하면서 한국과 인도의 참여가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G7 정상회담을 통해 G7을 넘어서 선진국 그룹이 G11, G12로 재편될 가능성이 상당한 만큼 국제사회에서 외교 지형의 지각변동이 일어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 인도 내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G12로 재편되어 인도와 한국이 같이 정상회담에 나설 경우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인도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한국의 우방에 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간 일본은 끊임없이 한국의 G7 정상회담 참여를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어필해왔는데요. 미국에 이어 영국까지 일본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끝내 정상회담에 한국과 인도를 초청하는 분위기입니다. 앞으로 재편되는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인도의 영향력이 일본을 고립시킬 날도 머지않아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